티셔츠들이 가위로 찢겨져 쓰레기통에 담기고 그 위로 맥주와 음료가 쏟아져 버려집니다. 모두 국내에서 흔하게 소비되고 있던 일본산 제품들입니다. 이곳은 지난주 월요일 일본 대사관 앞.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 여야 진보와 보수가 국민들이 뭉쳐서 이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끝까지 불매운동과 판매 중단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3주째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매운동 역시 날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상황.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여행 보이콧입니다. 일본 여행 신규 예약 건수는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여행객들로 붐벼야 했을 공항 플랫폼에도 일본 여행객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흐름을 타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관광객의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일본 여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예약한 거라서 취소하기도 80%인가? 그 수수료가 들린다 이런다 그래서 앞으로 안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실제로 일부 여행업체에서는 이러한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여행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문의가 거의 없어요. 신규 문의가 없으니까 지금 성수기인데 당연히 예약도 없고.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1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명 중 1명. 때문에 불매운동보다 여행 보이콧이 일본 지역 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소도시의 경우 우리나라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전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불매운동에 이은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 거부가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